예, 그러면 황맥기 통해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수익률은 21%까지 올라갔고 더 어마어마한 건 영림원 소프트랩이 수익률이 지금 50%를 넘어섰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파심에 오늘 장중의 흐름이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쯤에서 차익 실현할까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 종목 함께 AS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황맥기 포착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런 코너잖아요. 먼저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귀족주이면서 뭐 사실은 우리 최저점이 잡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게 바로 이 맥점이었습니다. 음산 다음에서 오늘까지 지금 26% 정도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벡터 서툴을 보셔야 됩니다. 아직 발산이 안 나왔고요. 저는 이 종목 12만 원 정도는 5일선 매매를 한다면 무난하게 기대가 되고 11월까지 길게 본다면 아직도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미 이격이 많이 이제 좀 벌어졌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되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영농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림원 소프트랩은 이것도 황미끼가 음봉 3개 다음에 저쯤에서 사서 조금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급등한 배경은 결국 코로나19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현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살짝 누르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과다하면 어느 정도 이걸 메우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종목을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부는 차익을 시키는 그런 관점, 현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매수를 누르다면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때 누르시면 좋겠고 일부 수익 실현해서 잠시 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 바닥 종목 그런 종목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르게 됐고 이격도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사인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차익 실현한 돈을 또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지 황맥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선정된 종목은 BH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BH 하면 딱 풀더블폰부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BH는 그 애플 아이폰용 경연성 회로기판, RFPCB라고 그래요. 이것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FPCB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OLED 이제 적용이 되면서 휴대폰도 이제 자꾸 OLED로 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쪽에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제 4차 성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또 MM웨이브 안테나, 여기에 두루 쓰이게 됩니다. 예. 이래서 시장성은 상당히 풍부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이 회사가 굉장히 참 주가가 급등 슈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그 자회사 DKT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하고 퀄컴에 함께 이제 같이 협업이죠. 5G 안테나를 그렇게 최초로 승인을 받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더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G하고 전기차 이런 쪽에 이제 FPCB가 적용됨으로써 계속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저점이죠. 지난번 슈팅이 나오고 대쌍바닥을 완성하면서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종목보다 좀 먼저 움직인 게 지금 DKT예요. 자회사가 이제 횡보하다 움직였는데 사실 저는 내용 면에서 DKT도 좋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H가 역시 형이니까 더 저점이었죠. 이런 것들 좀 저점에 매수하면 달보잡사 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아도 역시 참 멋진 캔들을 좀 보이면서 120주선을 찍고 터닝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크지 않아 보이고 또 월봉을 보아도 이번 달에 양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좀 제가 이제 원고를 좀 일찍 보냈습니다만은 좀 모르긴 했지만 한 21,000원 내외에서 매수는 크게 부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꺾였던 자리가 대략 24,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손절은 17,500원 하이시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BH 매수가는 2만 1,000원 적정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2만 4,000원에 손절가 17,5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